그래요. 아, 정말. 근데 완전 이쁜 여자 있잖아요. 완전 이쁜 여자는 더 마음을 사로잡기가 더 편해요. 오히려? 예. 네. 맨날 무슨 누가 선물 주고 편지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게 이골이 난 거야. 새로운 느낌의 거를 전해주면은 어, 얘 뭐지? 어떤 그러니까 어떤 거? 그 잘 못해 주는 거죠. 무시하고. 예. 네, 무시하고 잘 못해 주고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해. 아, 나 쟤 정말 싫어. 이거 하면 첫 번째 단추에 잘 껴진 거예요. 어. 이렇게는 아무리 해도 우리 쪽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외. 차라리 유상무 씨가 차라리 섹시해요. 저요? 그러니까 예쁜 친구를 만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매력이 있을까? 어느 파트가 그런... 어느 파트인 것 같아? 저요? 잘해? 저 좀... 아니요. 저 잘해줘요. 잘해준다. 네. 그리고 여자가 돈 쓰는 걸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만나면 단 1푼도 못 쓰게. 정말 100원 하나 이런 것도 못 쓰게. 장동민 씨는 어때요? 여자를 사귀면 여자랑은 통화 절대 안 합니다. 여자랑 말하는 건 싫다니까? 통화를 할 수가 없지. 아니, 봐봐. 지금 종합해 보면 여자랑 되게 잘 만지고 말하는 건 싫고 통화 안 하고. 어. 그러니까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웃겨 있어요. 자, 사랑의 잠시 멈춤, 그린라이트를 꺼줘 시작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요. 세 개 중에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끄면 됩니다. 문자 참여 많이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물 많이 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들려주시죠. 26살 남자친구와 200일 정도 되어가는 24살 여자입니다. 쭉 목솔로 살다가 처음 남자친구를 사귄 건데요. 오빠가 워낙 장난기가 많아서 저희 금방 친해졌죠. 연애 초반 오빠는 너도 스트레스 받으면 닭발 먹네? 너도 목소리 예쁘니까 이런 목걸이 예쁘겠다 라며 너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랬었어? 라고 물었더니 전에 만났던 여친은 이러며 전 여자친구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뭐 그 여자가 그립다거나 헤어져서 슬픈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하는 순수한 느낌이요. 그래서 딱히 신경도 안 썼죠. 그러다 사귄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나? 우연히 오빠 군대 시절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사진 보여준다고 싸이월드를 들어가서 사진을 봤는데 그 여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이더라고요. 고양이상 얼굴에 완전 섹시한 스타일이요. 저는 길거리 어디에나 널린 완전 흑녀거든요. 근데 그 이후 같이 TV를 보다 그 여자가 나오면 그 여자에 관련된 얘기를 막 해대요. 해맑은 말투로요. 나랑 사귈 때도 예쁘긴 했는데 요새 뜨고 나서 관리 좀 하니까 더 예뻐졌네 이러고 내가 저 웃는 모습에 반했었지 하고요. 화내고 삐지자니 괜히 의식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듯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남친은 눈치가 없는 건지 점점 더합니다. 제가 바쁜데도 자는 시간 쪼개서 자기 도시락 싸줬다는 둥, 식사를 끝나고 피곤해도 꼭 자기 집 앞에 뱀 타고 와서 얼굴 보고 갔다는 둥, 시내 갔다 와서 뭘 사줬다는 둥, 듣다 제가 왜 내 앞에서 전 여친 자랑질이야? 그럼 다시 사귀시던가 했더니 남친은 웃으면서 아니 그런 여자랑 헤어지고 너랑 만나는 거 보면 널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지 이러더라고요. 그런 여자? 더 기분 나쁜 건 이거예요. 한 번은 차 안에서 사랑을 나누자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더니 걔랑 거의 차에서 했었는데 그게 뭐 싫어? 이러고 그런 거는 술 먹고 저를 막 안으려고 하기에 씻고 오라고 했더니 더러워? 알았어 씻고 올게 하면서 뒤돌아서서 걔는 다 받아줬는데 이러고 끝나고도 제가 이혼한 건가? 아니 진짜 뻣뻣한 건가? 하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전 여친 얘기만 빼면 남친은 100점짜리입니다. 하지만 전 여친 얘기 안 하기로 하고서도 가끔씩 툭툭하고요. TV 켜면 보이는 그 여자 얼굴이나 듣기 싫어도 보이는 그 여자 소식 진짜 짜증나고 신경 쓰여요. 저 어떡하죠? 다 불을 지금 껐어요. 근데 박정우 씨는 일단 두 가지 사연 더 들어보려고 했던 건 있고요. 비슷한 사례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했는데 뭐 워낙 십수년 전 일이니까 하자면 이 여자분이 십수년 전이래. 왜냐면 내가 22세 때 일이니까 예. 제가 예전에 십수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예. 처음 저를 집 앞에 데려다 주던 그날 저 집이 우리 집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어? 내 첫사랑 땡땡이 집은 저 집의 두 배 사이즈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심하다. 그래서 무슨 맥락이야? 그건 근데 뭐야? 너가 반절 가난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깬다. 친구는 너무 인기가 많은 친구였고 너무 예의가 바른 친구였고 너무 가정교육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가정교육을 잘 받고 제대로 머리가 들어있는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옛날 여자친구 집 사이즈의 반이라는 말만 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의 어떤 합리화지.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거죠. 잘못 교육을 그래서, 받은 그러니까 거죠. 지금 잘못 현대에서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교육을 아주 잘 받고 아주 완벽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가 가정적인 사람인데 그런 말만 할 수 있어요. 수년 전 이야기를 뭐하러 해가지고 이런 폭발을 만들어. 말이 안 되죠. 약간... 아니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나가세요. 너는 진짜 아, 이런 뜻이야. 억지죠. 저는 그냥 만나고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그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싫어하지. 근데 헤어져야 되냐 이거지. 아. 왜냐면 여성분이 조금 더 잘해주면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여자 때문이다. 네? 여자 잘못이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 얘기 계속해요. 이 사람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그 예전 일을 지금 현재 당사자한테 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도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추억은 내 게 아니라 두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내가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지금 오빠를 사랑하니까 예전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나 과거에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어. 하지마 하지마 해도 왜 하지마? 난 진심만 얘기할 거야. 이런 썩은 마인드가 있다고. 있어요. 그래, 결혼 헤어진 사람들을 훈장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물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 여친이나 전 남친 얘기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참 뭐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막 하지만, 욕하는 거? 그냥 시간 떨려 그냥. 야야 걔는 얘기도 하지 마. 그 입냄새 장난 아니야. 이런 게 좋아. 험담하는 게 좋아. 험담하는 게 험담 좋아요? 험담이 좋죠. 험담. 칭찬보다는 험담이 좋죠.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 근데 아예 안 하는 게 좋죠. 아예 안 하는 게 좋은데. 안 하는 거 없어요. 안 하는 게 최고인데. 난 칭찬. 칭찬? 들을 칭찬. 나도 칭찬. 들을 거면. 나도 칭찬. 아니 이렇게 전 남자친구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여자친구예요. 그 오빠는 정말 모든 게 잘 맞았고 나한테 너무 잘해줬고 뭐 그래. 뉘앙스가 이제 장동민 씨는 험담이 났다. 하늘 씨도 험담이 무조건 났죠. 예, 근데 저도 칭찬이 났는데 모든 게 잘 맞았고는 이거는. 아 그리고 예. 그럴 때 그냥 날 보면서 얘기하지. 허공을. 아, 모든 게. 성부가 잘하는 거다. 여기 모든 있어. 게 잘 맞았다. 애잔하게. 이게 그러니까 칭찬을 한다면은 그 사람 굉장히 뭐 나이스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가 좋고 뭐 인기가 많고 뭐 아무튼 그랬었어. 인간성도 좋고 어른한테 잘하고. 좋아요. 이 정도 들으면은 남자가 분명 그러죠. 그리고. 거의 봐. 그래요? 야 했다 했어. 좋냐? 되게 잘하더라. 그런 얘기를 왜 해? 제가 나쁘게 얘기해볼까요? 나쁘게. 오, 괜찮은 남자였는데 나랑은 안 맞았어. 뭐 성격적인 부분도 안 맞고 아우 오빠랑 비교가 안 되지. 모든 면에서. 좋네. 그 사람이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아 험담이 낫다니까. 험담을 하면 대화가 끝나. 맞아. 그치? 끝날 수 있어요. 아 됐다. 그 얘기 뭐하러 하냐 이렇게 맞아, 되는데 맞아. 칭찬을 하잖아요? 대화가 안 끝나. 안 끝나.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나오지. 아니 근데 그래도 좋은데? 약간의 험담을 하면 이런 마음은 들 것 같아. 아이고 그만해 그 헤어진 사람. 자기가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올라가면서 그만해 헤어진 사람 뭐 이렇게 욕을 해. 저거 그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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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꼭 그 상황에 아이고. 너 나랑 헤어지면 또 내 험담도 이렇게 하고. 그래 그렇지. 곽정우 씨 뭐?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이만큼 화나는데 이만큼 화난 거 정상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화를 많이 낼 사유가 맞고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매우 상처 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좋겠고 하면 난 진짜 헤어짐까지도 생각하고 있어라고 말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래 보면 어떨까요? 아, 전 남친은 차에서는 이런 거 진짜 했는데, 매너 좋게 차라리 바깥에서 그랬어. 야외에서? 갑자기 보네트에 앉아갖고 이리 와. 난 여기서 했거든. 왜? 이런 데서 못해? 전남친은 보네트 좋다. 보네트 환상이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남자의 반응을 너도 싫지? 솔직히 나 이거 거짓말로 한 건데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 그치, 지금 못소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자분? 못소리였네 또.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얘기하다가 할 수도 없네요. 이건 어때요? 여자분 입장에서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데 계속 비교하면서 지금 현 여자친구를 추켜세우는 거야. 와, 전 여자친구는 진짜 이거 형편없는 넌 이건 정말 최고다. 그거 약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 뭐가? 좋아, 지금 이해하고 좋아. 난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말이야. 전 여자친구 막 배가 이만했었는데 어떻게 넌 허리가 이렇게 얇고 너무 좋다.
전 여자친구를 계속 깎아내리면 아니,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 아, 전 다른 상황. 맞춤 좀 해요! 손 맞고 지금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 이런 매력이 있어. 아, 뭐가 매력이야, 이게?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구나. 어, 둘이 그러니까 안 맞아. 둘이 어, 상극이야. 진짜 소리 질... 아, 너무 싫어. 웬만한 아이돌 배우가 좋아하는데 소리 지르는 건 예전에 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뭐 그랬겠죠. 그거 봐, 전 남자친구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첫 번째 사연 예,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껐는데 이게 두 번째 사연이 어떤 사연일지 세 번째 아... 사연이 어떤 사연일지 네, 바꿔도 돼요?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린아 사연 들어볼까요? 서울 사는 35살 남자입니다. 저는 3년째 만나고 있는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어요. 예쁘고 착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작년쯤 여친이 친구들도 거의 다 시집갔다며 결혼 얘기 꺼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턴 끝내고 정식 입사한 지 이제 2년 차라 딱 3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근데 올해 초 여친이 아 엄마가 자꾸 선보래 하는 거예요. 사실 여친 부모님이 저를 썩 좋아하진 않으세요. 저희 집안 형편에 대해 물으신 적 있는데 별로셨나 봐요. 여친의 부모님은 술 살짝 들어가는 직업에 부자 동네에 살아요. 뭐 저희 집도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지만 부자는 아니거든요. 여친에게 선보라는 것도 이해는 돼요. 며칠 후 데이트를 하는데 여친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 확 끊더니 아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자꾸 전화해서 선보라고 하신대요.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보지마 할 수도 없고 봐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여친의 폰으로 전화가 오는 걸 봤는데 땡땡 아줌마 땡땡씨라고 찍히더라고요. 누구냐고 했더니 여친이 사색이 되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랑 대판 싸우고 딱 한 번 억지로 선을 봤대요. 그냥 나가서 밥만 먹고 왔고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 연락 온 거라고요. 솔직히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어서 넘어갔죠. 근데 얼마 전이었어요. 여친과 함께 자다 깼는데 여친 폰에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쓱 봤더니 땡땡 아저씨 땡땡씨라고 뜨는 겁니다. 여친에게 너 또 손 봤냐고 했더니 순순히 얘기하더라고요. 그 후 부모님 때문에 7번 정도 더 봤는데 자긴 이제 노하우가 생겼대요. 그냥 영혼 없이 나가서 밥 한 끼 먹고 들어오면 부모님도 명 깎일 일 없고 더 낫다고요. 하지만 전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선을 모른다니. 여친은 이제 오히려 절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넌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게 좋냐고 자기가 감정 하나 조절 못하는 여자를 보이냐고요. 여친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전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여친이 저 몰래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네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어떡하지? 선보러 가는 여친. 머리가 하얘지네요, 들으니까. 아, 장동민 씨는 혼자 네. 이거는 뭐 근데 이걸 헤어져야 된다고? 헤어져야지. 왜? 어떤 포인트에서? 여자친구의 의식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을 줄 알았어. 이거는 선 행동 후 보고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먼저 그냥 얘기하고 나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어떠냐. 이게 만약에 무슨 어디 뭐든 MT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선을 보러 나가는 건데. 근데 군대에서도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건 피치 못할 게 아니죠. 만약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선본 남자가 저기요 가봅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 네, 다 연락하고 약속 잡고 며칠 날 어디서 보시죠 이거 다 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걸 함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건... 사실 여자친구를 위해서 저는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게 31살의 여자가 한국 여자가 집안에서 엄청 압박이 들어오고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시간을 버틸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지금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부감으로는 혼처가 굉장히 많이 오지. 최고죠. 그렇죠.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직업군이긴 한데 뭐 결혼해도 되겠는데 이 여자친구 집에서는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좀 슬프네. 그래요.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아는데 선보라고 한다는 거. 아마 빨리 떼어내고 싶은 생각이고. 그렇죠. 아마 결혼하려고 하면 그냥 그래 둘이 일단 시작해보게 이게 아니라 남자가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가 그렇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남자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3년만 기다려줘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 저는 이 친구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 돈은 없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한번 네. 부딪혀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지. 어디 새끼야 나가! 그러면 또 가서 기다려야지. 그걸 당해도. 안 보내주셔. 아니 이거는 남자친구가 여기에 사연을 보낸 거 자체
자체가 나는 좀 별론 것 같아. 남자가 별로다. 네, 저 왜냐면은 전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오? 남들이 다 물어봐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그럼 내가 한 2년 정도를 봐요. 그래서 저는 38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집안에서 반대해요? 지금 여자친구 집안에서? 아 지금 뭐 여자친구가 있다 없다 뭐 그런 거는 아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만 그러니까. 그 때문에 다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정도 나이가 되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결혼 얘기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방금 하셨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놓였다. 저희가 좀 힘들어도 결혼하고 그리고 부모님 찾아가는 아니요 그게 마음이 있다면 여자가 손 못 보게 부모님이 너 얘 손 봐라 해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몇 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 있는 거 몰라요? 네? 에이, 그건 부모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어? 그쪽 부모님 그래 그러니까 그쪽 부모님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장인어른이야. 너 찾아와봐.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은데 못 찾아오지 저런 거. 저 그 누구랑 만난 지 꽤 됐는데 그래 알고 있네. 아직 준비는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 하지만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결혼 뭘로 할 건가? 내가 자네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결혼 현실이야. 따님이 초등학교 교사고. 저에게 현실이네. 제가 사실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따님과 결혼하는 순간 자리가 아버님 주십시오. 따님과 돈과 재산을. 아니 이 아버지는 문제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일단. 근데 그래도 찾아가면 이제 여자가 할 얘기가 있지. 아빠 못 봤어? 그 사람이 왔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그래 생각해? 봤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놈은 아니야. 아 갑자기 또 아버님이세요? 아 장동민이 아니고 아버님이십니까? 그러네. 그럼 따님을 만나고 있는데 자기 노릇 보니까 헤어지겠습니다. 남자분이 너무 노력을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노력을 덜 했다? 네, 여자분 집안하고의 푸는 문제들을. 근데 이 남자, 이게 여자분 집안은 이 남자분하고 화해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 게 없지. 풀 게 그냥 없지. 이 남자는 아웃 오브 안중인 거야. 그치, 그치. 내 딸은 시집은 딴 사람이랑 갈 거니까. 허지웅 씨. 예. 이 남자 입장이에요. 이해해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한번 갔다 와봤잖아요. 예. 결혼이 현실이란 말이 그 문장 자체가 주는 현실감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현실이라는 걸 알거든요. 아, 저는 그 가족이 반대하는 결혼은 불가능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누구한테도 권하지 않을 거고. 아, 널 반대하고 있고 선을 보게 하는 집이라면 왜냐면은 절대. 연애는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되는데 결혼은 생각하는 거 훨씬 더 현실적. 장르가 완전 달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봐. 부모님이 이런 얘기 할걸? 너 남자친구가 너 선보러 가는 거 아니? 예 알아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제발 시키지 말아요. 커 봐라. 네 남자애 너 선보러 가는데 그렇게 찌질하지 않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지금 칼을 뽑아댄다니까. 그럼.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사든지. 아무튼 본인이라면 칼을 뽑는다. 그렇죠. 당연하죠. 만약에 여자친구 입장이 아니라 이제 반대예요. 남자친구가 집안이 좀 번듯한데 집에서 반대하니까 좀만 기다려 내가 설득하고 있는 중에 하면은 믿어주고 기다릴 거예요? 아니 저는 기다리지 않고 그 시간이 계속되면 어차피 이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저 말고 더 좋은 여자가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점 늘어나는 건데 그러므로 그냥 저는 손잡고 찾아갈 거예요. 근데 찾아갔을 때 도저히 이게 안 끝나겠다 나는 결국 내쳐지겠다 싶으면 그 관계를 끝낼 수밖에 없어요. 아 손잡고 찾아간다? 네 일단 찾아가고 그것도 멋있죠. 간판을 짓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 결혼은 못하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 아이 심장 소리 들어보시면 뭐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손도 잡고 청진기도 왜 얘기도 해야지. 청진기 이렇게 할아버지야 인사해. 이거 사이즈다. 이거 딱 사이즈야. 뭔 사이즈? 네? 이 여자가 건덕지 찾고 있어요. 건덕지. 헤어질 건덕지? 네? 헤어지고. 아, 모태솔로라니까. 저희 모태솔로는 이 전사연. 아 그랬나요? 예, 예, 예. 아니 집중 좀 해요! 나 진짜 귀에서 고름 날 것 같아. 귀에서 고름 나올 것 같아.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사실 너무 당당하게 남자가 해준 게 뭐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되게 마음 상할 것 같긴 해요. 몰입해보면.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서로 해봐야 될 거예요. 남자는 의사표현을 했어요. 나는 상황이 이러니 3년 정도만 기다려주라 했는데 여자가 만약에 근데 나는 1년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아. 이 쌍방 이 두 사람이 합의가 먼저 돼야 되는데 남자는 의사표현을 했어요. 3년.
근데 여자는 내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게 3년 오케이 기다릴 수 있어 한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합의를 거기서 봤으니까 여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 뭐 지금 뭐 의견이 굉장히 예, 아유, 분분해요. 그냥, 예. 귀찮다. 아니 저는 남의 얘기인데도 왜 그래 오늘 야 이거 다 남의 얘기야 얘기해. 이거 몹쓸 방송이네 예, 예. 남 일이야 다 꺼트러 자 세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대생이에요. 동갑 남친이랑은 대학교 CC고요. 1년 전에 교양 과목 수업에서 만나 사귀게 됐어요. 서로 성격이나 속강업도 잘 맞아서 저희는 지난 1년간 아무 문제 없이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일이 생겼어요. 저만 자취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제 자취방에서 사랑을 하긴 하는데요. 사건 당일 저희는 밖에서 술 한잔 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뜨거운 밤을 보냈죠. 다음날 아침에도 분위기는 이어져서 저희는 또 한 번 사랑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 후 제가 아침밥을 준비해서 침대로 가져왔는데 남친이 누워있던 자리에 뭔가 수상쩍은 얼룩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어서 남친을 불렀죠. 그랬더니 남친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뭘 흘렸나 보다면서 자꾸 침대에 앉아 얼룩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아예 한번 빨자며 시트를 확 걷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라 남자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시트 얼룩 부분에 코를 가져가 봤어요. 대박. 옅은 갈색의 그것은 남친이 자면서 한 실수로 보였습니다. 크나큰 충격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 후엔 집에 가는 남친을 어떻게 배웅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남친이 돌아간 후 저 혼자 남아 조심스레 시트를 빻았습니다. 사실 시트를 빤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또 빨려니 왠지 화가 나는 거예요. 남친이 직접 뒷처리를 안 한 채 떠난 것도 믿고 생각해보니 전날 술 마시고 들어오면서 남친이 아 배 아픈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제게도 화가 났어요. 그래도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치매에 걸리면 어차피 다 해야 할 일이라고 서러우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겨우 하루 참았습니다. 귀엽다. 근데 그 뒤로도 저희 집에서 밤을 보낼 때면 자꾸만 그때 일이 떠올라서 불안해요. 심지어 남친은 열이 많아서 알몸으로 자거든요. 짜증나. 일부러 남친에게 속옷은 입고 자자고 슬쩍 얘기해도 눈치가 없는 건지 그껏 벗고 잔대요. 팬티를 벗고 자는구나. 짜증나는 걸 참고 새벽엔 춥다는 이유로 열심히 꼬드겼는데 상의만 입고 자네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게다가 남친은 어느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간지런 경우가 보여요. 평소에도 화장실 자주 가거든요. 먹다가도 가고 자다가도 가고 수시로 급하게요. 살면서 평생 딱 한 번 실수한 게 하필 그날이었고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으려 해도 생리현상을 어떻게 믿나. 남친과 보내는 밤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좋기만 하던 남친이었는데 그날 이후 웃는 남친 표정에 옅은 갈색의 그것이 자꾸 오그라들면서 데이트 기분을 멈춰요. 남친이 조금만 잘못한 게 있어도 더 화가 나고 미워지고요. 정이 떨어진 건지 요 며칠 새엔 그 이후로 이별까지 고민하고 있는 제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떡해. 아유, 아니. 어떡해. 아니, 하늘씨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1번, 2번. 1번, 2번보다 더 크다고요, 그게? 아니, 근데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3번, 게 만약에 이거...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를 안 빨고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벗겨서 버리고 새거 사주고 가야지. 아니, 자기가 비누로 빨고 넣어줘야지. 네. 아니, 비누로 해야지. 빨고. 아, 그건 못 쓰는 거야. 아니, 왜 빨면 깨끗한데 뭘 못 써. 이거는 헤어져야 돼. 이 사연을 보낸 자체의 여자면 안 사귀어야 되는 거야. 아, 그치. 아, 왜 자꾸 여자를 강조해? 드라마가 생긴 게. 아니, 빨아줄 수도 있고. 아니,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 꺼낸 거랑 선을 보는 거랑 네. 이거보다 똥 한 번 쌌다고. 이렇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야, 너도 껐어? 아니 저는 이게 남자 잘못이 아니라. 야 남자들 그러니까 저한 더러운 짓을 해도 그래. 제가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났을 법한 그런 일 때문에 헤어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이건 못 벗어나. 더 이상. 그러니까 죽어도 일단 마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항상 예쁜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멋져야 되는 남자라면 앞으로 더한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옛날에 대학교 때 수상무가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 나 팬티 안 입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왜 안 입었어? 이랬더니 아까 집에서 나오는데 모르고 똥 나와서 팬티 벗어서 창 밖으로 버렸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자취방에 들어왔는데
자식 방 안에 행거에 이상한 팬티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뭐지?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저희 동기 여자애가 이거 상호 팬티인데? 여자애들 하도 많이 자취방에 와가지고 알았어요. 이거 빨리 넣어놓고 이러니까. 넣어놓으니까 넣어놓으니까 빨리 아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진짜 착한 게 그걸 다 꺼내고 다 빨아가지고 넣어놓고. 아 대박. 그러니까 남자가 똥 좀 쌀 수도 있고. 어? 사랑하니까 싸는 거야. 이해해줘야 돼.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제일 문제는 왜 팬티를 안 입어요? 요 정도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입어야지. 방귀를 약간 끼고 싶어 살짝 요 정도면 자기 느낌대로 그런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만 입어도 오빠 그럼... 팬티 안 입잖아요. 아, 네, 겨울엔 입어. 겨울엔 입어? 추우니까? 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또 애한테 묻힐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자기가 왜 안 벗고 자? 아니야 나는 속옷 입고 잘래? 왜? 아니 그냥 난 원래 벗고 자는 게 싫어. 이게 정상이지. 야, 나 입고 자자 그랬는데 상의만 입고 자.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죠.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연예인인데 이런 적이 있다니까. 방구인 줄 알았는데 실수로 아침에 여자는 자고 있고 뿡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 약간 센 거지 약간. 저 표정 봐. 그래서 뒤집어 씌워야지. 그게 아니라 여자를 밀어. 여자가 가야지 자고 있을 거 아니야. 정수마리로 밀으라고. 야 너 네가 쌌어? 여자 엉덩이에 똥 좀 묻혀. 좀 묻히면 돼. 아니 들었던 얘기. 뭘 묻혀? 이렇게 아니 그거 얘기 들어봐. 그래서 싫어하잖아 싫어. 너무 고민하다가 시트를 잘 잡아가지고 한 방에 꽉 빼서 여자가 침대 밑에 떨어졌대. 자고 있는데 꽉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그 화장실로 들어간 거야. 여자는 왜 그러냐는데 얘기 안 하고. 근데 나중에 뻔하지만 어쨌건 그걸 귀엽다, 다 따라야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수를 벗기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졌네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거기에 잠깐 실수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뒤처리를 자기가 안 하고 간 게 너무 그것도 아니, 무슨 멘탈인지 좀 이해가 그쵸? 안 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자신감이야? 그런 분들도 만약에 실수했는데 뒤처리를 잘 했으면 안 껐어요? 아니요, 그 뒤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도 싫어. 아, 그냥 버리고 새로 사줘야 돼. 새로 나가자 이러면 되지. 그걸 또 왜 빨고 23살 학생이 그 돈을 어디 써요? 아니 차라리 도련해든가. 도련해든가 진짜 가위로 도련해든가. 너무 똥모양이잖아. 도련해. 막말 그거 진짜 괜찮아요. 아니 그 시트에서 자고 싶을까? 그리고 묽은 똥이라면서 그 막 이렇게 싸요. 아니 근데 아니 개면 괜찮아 되려. 개면 치우고 개면 진짜 확 튀면 뭐야? 머리 날라갈 거 아니야. 이 여기서 포인트는 그 다음 처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도 그 속옷을 입으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센스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속옷을 좀 입고 얘기하기도 되겠네. 아니 괜찮아요. 이제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사실은 여자친구랑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방 화장실도 이용 안 해요. 아 냄새가 봐. 냄새랑 소리.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거를 안 알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TV를 아무리 틀어놓든 몰라든 그래서 저는 이건 TV를 세게 켜놨는데 갑자기 조용한 광고가 나오네. 이어폰을 주고 가면 돼요. 저는 이어폰을 주는데. 근데 그러면은 상상하죠. 얼마나 아니 화장실에서 되게 큰 음악을 틀면 돼요. 되게 크게 핸드폰을 이어폰을 꽂고 있을 줄 알지만 남들과. 한혜진 씨 음악 크게 틀면 알겠네. 아 싸는구나. 근데 저도 막할 것 같지만 저도 그런 거 뭐 트지도 않고 만약에 같이 있는데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 저는 가요 그냥. 어딜 가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나랑 똑같아. 저 아예 나가요. 차 끌고 주유소로. 1, 2번 커플은 개선의 여지가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근데 3번 커플은 이 정도 가지고 아, 싫어졌다, 꼴보기 싫다, 뭐 조금만 해도 짜증난다 이런 거는 이미 그래, 이건 사랑, 이건 헤어져야 돼요. 무조건. 예? 자, 1번을 두 명이 껐고요. 2번은 없고요, 지금. 3번이 6번이 껐어요, 우리는. 그린라이트를 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번호를 눌러주세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저기네요. 그래, 이거 뭐 다 아마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그것 때문은 아니고. 맞아요. 예, 그 후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 기본적인 매너 때문에. 자, 오늘 1부부터 쭉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장민 씨? 아, 너무 재밌었고요.
남녀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의라는 거를 또 알게 됐고 선을 잘 지키는 그런 만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유성부 씨도 오랜만에 네네. 이렇게 사업 바쁘신데 저는 뭐 정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 빙수 사업이 참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방송에서 빙수 사업이 잘 됐다고? 아니, 빙수 얘기를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서. 자,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아, 참 유쾌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별일 없으면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